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관심은 뜨거울 전망입니다. 여기에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통일과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움직임도 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5년 1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캠프가 열립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2025년을 열며 복음 통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제18회 통일비전 캠프가 2025년 1월 다시 새롭게 리뉴얼을 주제로 세중앙교회에서 개최합니다. 2박 3일 동안 통일과 북한 관련 사역을 하는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신학자들이 강사로 나서며 젊은 세대가 통일과 북한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캠프 직후에는 DMZ 탐방도 예정돼 있습니다. 연합과 함께 어울리는 이 하모니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예전같게 새롭게 회복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뜻에서 이번 주제도 다시 새롭게 거기에 대한 또 강사라든지 시간 안배. 그래서 선택식 강좌를 통해서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캠프는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을 통일 선교사로 세우고 있는 세중앙교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박 3일 동안 저희 교회가 호스트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하고 저희 교회가 성도들을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세우는 비전 선교사 운동을 하고 있는데 훈련된 성도들 중심으로 다 모집을 하려고 하고요.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을 함께 품고 연결하는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 통일 비전 캠프는 지난 2008년 2월 처음 시작해 올해까지 17회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3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통일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해 왔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내년 캠프에도 통일과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가진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한반도의 이슈가 한반도만이 아니라 열방을 섬기는 비전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비전 안에 동참하고 또 성숙하게 되고 또 하나의 꿈을 갖게 되는 그런 신비를 많이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또 통일 비전 캠프가 다양한 통일 선교 모임과 연대하고 청장년 통일 선교사들을 세워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